예, 자가수리 셀프 하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. 벽돌을, 셀프하는데 벽돌 쌀 경우가 어딨어? 왜 셀프 하는데 없나? 네. 벽돌 쌓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지금 쌓는 방식을 이제 옛날 그 일본 잔재어로는 이찌마이라 그러죠. 예? 이찌마이라고 하고, 이게 보통 일비 쌓는다고 표현을 해요. 이렇게 눕혀서 쌓을 때. 예. 눕혀서 쌓고, 이렇게 하나를 더 놨을 때는 이찌마이 항이라고 표현하고, 그냥 벽돌을 이렇게만 쌓을 때는 한마이라고 표현하고, 원래 정상적인 용어는 0.5비가 맞아요. 0.5비. 이렇게 두줄 쌓기 1비.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. 1비로 쌓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반 시멘트 반죽을 약간 좀 묽게 해주시고, 하나는 벽돌이 이렇게 쌓았어요. 이렇게. 이 벽돌 자체를 쌓는 방식이 하나를 이렇게 쌓아서 1비 쌓을 때쭉 가면은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서 겹쳐지게 이런 방식으로 쌓으시면 좀 튼튼할 것 같아요. 왜좀 모자르겠어요? 예? 손에 들려있는 게 쇠손이에요. 쇠손으로 슬슬 문대주세요.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하나를 눕히고 다음 장을 어떻게 쌓는지. 여기 쌓는 이유가 뭐 특별히 없고요. 여기는 이제 확장 때문에 쌓는 건 아니에요. 개인적으로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게 원래 전체 큰 샷이었는데 이제 절반 해갖고 샷시를 넣으면 좀더 반같이 아늑하지 않을까 해갖고 쌓는 것 같아요. 끄트머리 갔을 때는 벽돌 한 장이 다안 들어갈 때 어떻게 깨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깨는데, 원래 이 깨는 망치가 냉가망치라고 따로 있어. 맞나요? 냉가망치? 예, 냉가망치를 이용해서 망치가 이렇게 뭉툭한 게 아니고, 앞이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. 그런 냉가망치를 이용해서 준비하셔서 깨시면은, 이렇게 우리 집에도 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일비 쌓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셀프 준비하실 때 우리 집에 뭔가 좀 벽체를 높게 쌓는 거는 힘들고 낮게 쌓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1m 이상 올리시면, 그 이상 올리시면 안 되고, 한 1m 정도 쌓고 하루 정도 굳힌 다음에 다음날 더 높이 올릴 때는 이렇게 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수평대 이용해서 하시면은 우리 집에 작은 화단이나 벽돌 선반 같은 거 만드실 수 있으니까, 이거를 응용하셔갖고, 젠다이, 이게, 젠다이라고 표현하죠. 젠다이 말고, 화장실, 뭐, 세면대 벽돌 선반, 그런 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쌓고 봤더니, 이게, 샷시만 놓으면, 좀 반같은 느낌이 더날것 같아요. 뒤에 샷시랑 얼추 맞췄어요. 네, 여기까지 합니다.